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취자입니다. 저녁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녁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천회장도 오랜만에 갈비탕 먹었습니다. 갈비탕. 진짜 갈비탕 오랜만에 먹었네요. 예전에 종종 좋아했는데, 저녁을 잘 먹질 않다 보니까 안 먹게 되다가 모처럼 한번 갈비탕 한 그릇을 먹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저녁 방송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들 꼭 든든한 메뉴 음식 선택해서 맛있게 드세요. 체력은 국력이고 체질 그 체력은 국력 체력은 투자력인가? 일단 체력이 잘 받쳐줘야지 투자에 힘도 나는 겁니다. 정신적인 그런 힘이 필요해요. 일단 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잘 먹고 뭐잘 자고 하면은 돼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잠시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긴축 국면에서 보니까 국내 그 상장 주식을 그 대거 내던지던 외국인 애들이 이제 원화 표시 채권은 그 보유 비중을 높인 결과라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채권이 신흥국 내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데다가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현재 투자 수요가 커진 모양새라고 합니다. 금투업계 보면은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원화채 잔액이 한 23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16조 5,700억 정도 불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보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채권 보유 비중이 이제 해마다 높아져요. 높아지고 있는데 2018년 말이죠. 6.6%에서 2019년에는 6.8%로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한 7.4%였는데 한 7%대로 우뚝 올라서는 거죠. 지난해 말에는 9.6%로 대폭 상승한 뒤에 이제 자금이 한 9.9%로 1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올해 상반기 40조 원어치가 넘는 원화채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 1월과 3월 그리고 5월에는 6조 원대, 4월에는 4조 원, 6월에는 10조 5천억 정도 규모의 채권을 선매수하더라. 이달엔 또 절반이 지난 시점에 4조 원치를 또 사들이는 거예요. 상반기 그 코스피 16조 1,768억이죠. 코스닥에서 3조 5,971억 원에서 20조 원 가까운 주식을 이제 팔아치우는 행보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야. 주식은 겁나게 팔아치우는데 결국은 채권은 사더라. 채권에서는 결국 뭐냐? 바이코리아야. 바이코리아. 지금 주식은 셀코리아고 외국인들이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의 긴축 시기에 그 달러 그 이자율 스왑이 인전 달러 AA급 크레딧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 원화 크레딧몰을 잘 활용하면은 투자 매력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네요. 금리가 고점 부근에 있거나 대전환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 재정거래가 대규모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채권이 국가신용등급 대비했을 때 금리가 매우 높은 점도 외국인 투자를 좀 이끌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동성이 이제 회수되면서 이제 주식 등 위험 자산이 큰 폭의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지금 미국보다도 높은 금리를 가진 그 원화채는 외국인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이제 인식이 되는가 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그 같은 신용도 AA급 보유국 대비 채권 금리가 높대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2일 기준 했을 때 3.296%야. 영국의 3년물 국채 금리는 연1.6% 되고 대만은 2.5년물 금리가 0.8에서 1%대 불과하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높다는 거죠. 국고채 금리가.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빅스텝을 이제 밟은 만큼 이제 원화채 금리는 더뛸 전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투협회 그 전문위원도 한국이 그동안에 금리가 많이 이제 상승하면서 채권 투자 수익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원화 약세까지 겹쳐가지고 원화채 투자 매력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차도 중요하지만은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 등 경제 지표 관리를 잘 해야지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짚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도 연준이 지속적인 보폭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신흥국 자산 시장에 비우호적인
그런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차익 이점이 사라지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겠죠. 하여튼 위기 발생 시 환율이 오르면은 그 외국인의 원화채 그 현 선물, 현물과 선물 그 매도와 함께 국고채 그 안전자산 그 위상 논란이 이제 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중장기 투자자 비중이 늘었고요. 한국의 거시건전성도 크게 개선돼가지고 과거 대비 매도 압력은 낮을 것이다. 그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보니까 외국인들 주식을 팔고 채권은 겁나게 사더라. 벌써 원화채 보유액이 230조를 넘더랍니다. 230조. 이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주식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어. 이제 이만큼 이제 팔았으니까 앞으로는 살 날이 이전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오늘 좀 아쉬웠지만은 또 삼성전자 또 모으는 분도 있어요. 본인처럼 꾸준하게 모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꾸준한 마음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 7만 원대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거야. 그놈의 미련 때문에 안 됐어요. 미련 미련을 버려야 돼. 미련을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미련 때문에 야속하게 현금이 없네요. 현금 그렇죠. 현금 있으면 좋지. 현금 있으면 부지런히 모았을 겁니다, 저도. 그런데 저도 현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사요, 요즘. 한 주씩 막 사면 됩니다. 그 자기 나,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게 사면 되고, 현금이 많으면 뭐 10주도 살 수도 있고, 뭐 100주도 살수 있는 거죠. 그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라. 항상 자기 형편껏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그 무리하게 해가지고 레버리지나 신용 써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 신용 때문에 얼마나 피봤어요. 반대매매 나와가지고. 이 반대매매 때문에 또 주식시장 기능을 교란시켜가지고 더욱더 폭락을 유도하는 거야. 그거를 은근슬쩍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노리는 것 같아요. 주가를 더 후려쳐가지고 공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매도도 많이 하고 하여튼 폭락을 시켜가지고 계속 주가 빠지게 시키면은 결국은 신용 쓴 사람들은 반대매매 나오게 유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싸게 나오면은 그때 잽싸게 그냥 줍줍 하는 거야. 외인과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본력 있는 기관과 외인들은 자본력이 약한 우리 개미들을 완전 털어먹기 좋지. 개미털이 당하는 개미털이. 얼마나 쉬워요. 또 얼마나 돈 벌기 좋습니까? 하여튼 깝깝합니다. 이럴 때서 여러분들 털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 확고한 믿음과 사랑, 열정, 삼뽕의 그 정신을 가지고 버틸 수 있을 때가 버텨보는 겁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신용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여건, 경제적인 여건에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분 힘내셨으면 좋겠어. 구독자분도. 7만 원대 정리했어야 하는데 이거 막 꼴무새야, 꼴무새. 여러분 꼴무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만 원대 뭐좀그 당시가 좀 높다 하더라도 열심히 또 물타고 열심히 또 모았으면은 평균값도 낮춰집니다. 또 좋아질 날이 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방송 뵙도록 해요.